봉병관 박사님 같은 분들이 뛰어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처음으로 따라주세요. 따라준 게 지금 황교안 총리, 황교안 저 대표가 야 이거 지금까지 지켜봤지만 지금 늦었지만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지금 증거로 나타나고 있으니 이제 그 저 이걸 참고 있으면 안 되겠다. 이래서 이제 오신 거 아닙니까? 그분의 역할이 얼마나 큽니까? 그거 똑같은 겁니다. 그분이 이제 대선 주자 가운데서 먼저 얘기를 하니까 두 번째 안상수, 장기표, 박찬주 뭐 이런 사람들이 지금 넘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 바뀌고 있습니다. 하지만 충분치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방송을 보시는 여러분, 이 선한 이 물결에 함께 따라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어떻게 이제 이 정도 됐는데, 이제 6월 28일 마쳤고, 그 다음 8월 23일까지 마쳤는데, 이제 여당에서는 좀 유력한 후보들은 이제 홍준표 후보는 이제 중간 정도 그렇게 다리에 이제 다 걸쳐서 있는 건데, 그것도 인천시당에 가서 간담회 장소에서 그렇게 그냥 스쳐 지나가듯이 말씀하고 마칠 게 아니지 않습니까? 홍준표 그렇습니다. 의원 정도가 되면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홍준표 의원이 좀 강직한 편이고 옛날에 경남 지사 하실 때도 그 진주 의료원 같은 걸 폐쇄하는 걸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야, 저 양반은 진짜 참 뭘 이렇게 제대로 뭘 확실하게 밀어붙이구나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죠. 예. 그러면 지금 이거는 부정선거 문제는 아니 나라가 뭐 망하냐 망하지 않냐 문제인데 누가 대통령 후보가 대통령이 되고 말고 그런 차원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 같은데 어떻게 그렇게 법을 오랫동안 해온 최재형 후보나 윤석열 후보나 그다음에 또 홍준표 후보 그리고 유니스 후보 같은 경우는 콜롬비아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 아니잖아요. 경제학을 한 거고 유승민 후보 같은 경우도 위스콘신에서 박사를 한 거고 박진 씨도 옥스퍼드에서 나는 그래서 요즘에 보면은 옛날에 함께 활동하던 사람들이 다 그 오랫동안 자유, 정의, 진리, 무슨 시장 경제, 법치 이렇게 떠들던 사람들이 막상 부정선거 문제에서 그냥 입을 다 다무는 걸 보면서 배움이란 게 뭔지 아주 근본적인 해이를 느끼거든요. 예, 우리 홍준표 후보님에 대한 말씀부터 드리겠습니다. 홍준표 후보님은 기본적으로 머리가 좋은 분이 거기 지금 말씀하신 분들이 전부 다 머리가 좋은 사람들입니다. 머리가 좋죠. 정무적인 네 정무적인 감각도 이제 뛰어난 분들이에요. 홍준표 후보는 초창기에 부정선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다음에 이제 부정선거에 대한 이야기를 몇 마디 하다가 부정선거는 사전선거에서 일어났습니다. 사전선거에서 벌어졌습니다.라고 얘기를 했더니. 한마디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는 사전선거에서 표를 많이 얻었습니다. 이걸로 그냥 논쟁이 끝났어요. 나한테 묻지도 말아라. 어디 저 삶은 호박에 이빨도 안 들어가는 소리 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하고 끝났었습니다. 그거는 제가 이해는 됩니다. 왜냐? 이번에 이해가 되는 것이 대구 경북에 있는 사람들은 부정선거가 있을 확률이 적고 있더라도 선택적으로 있었을 것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대구에서 부정선거를 해서 부정선거를 한다고 해서 광주 사람을 당선시켜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요. 또 반대로 광주에서 부정선거를 해서 무슨 대구 사람이 당선이 될까 봐 거기서 부정선거를 해야 될 이유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대구 경북 사람이니까 여기서 둔감할 수 있다 이런 제 생각을 해서 거기에 대해서 거기에 계신 분들이 여기에 대해서 저 부정선거에 대해서 크게 나서지 않는 것에 대한 비난을 그렇게 비난의 수위를 높이지 않았었습니다, 제가. 그런데, 이번에 와서는, 허식 전 인천시 의원께서 질문을 하신 거예요. 허식 시의원은 제가 시당 위원장이었을 때도, 교류가 있는 분이니까, 인천분이니까, 그분이 정의롭게 물어보셨습니다. 민경욱 의원이 지금 애써서 싸우고 있고, 재검표를 했는데, 이게 도대체 이상한 표들이 많이 나왔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했더니 민경욱 의원의 재검표뿐만이 아니고 앞으로도 부정선거의 증거들은 나올 것이다. 더 이제 한마디 또 중요한 얘기를 했는데 그 불법 선거의 증거가 당선의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든 안 미치든 요걸 이제 중요한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이거를 굉장히 중요하죠. 예, 이상하게 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야, 그 저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았자라는 것을 에둘러 말했다고 생각.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예. 이 판사들이라든가 그렇죠. 이 사람들은 야, 이게 있었어 분명히 불법이 있었지만 이것이 당락에 영향을 미치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았잖아. 그러니까 기각 이러면 안 된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미치든 안 미치든 공직선거법에 그게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미치든 안 미치든 용납해서는 안 된다. 앞으로 대선에서는 검증단을 활용해서 부정선거를 막겠다. 이렇게 이제 답을 한 겁니다. 자, 그 답이 왜 나왔을까요? 홍준표 후보가 대표 시절에 제가 거기에서 무슨 그 후보 시절에 본부장을 했습니다. 무슨 본부장이냐? 그 국민 대토론 연설 있죠? 연설 후보 토론 오늘 이제 책임지는 방송 토론을 책임지는 본부장 역할을 했어요. 그래 그 전에도 교류가 있었지만 그때 저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아는 거예요. 이놈이 완전히 또라이가 아니라는 걸 아는 거죠. 근데 처음에 왔을 때는 또라이 짓하는 것 같았는데 그거를 지금 15개월, 16개월 동안 계속하는 것을 자기가 귀를 틀어막으려 해도 들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가 저럴 때는 무슨 이유가 있는 건데 이런 생각을 했겠죠. 근데 그 얘기가 나오니까 답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그분은 입장이 바뀌기 시작한 거예요. 야, 이게 좀 이상하네. 사람들이 좀 뭐 이제 많이 이렇게 이제 돌아서는 것 같기도 하고 내 귀에 들리는 게 완전히 헛소리 같이 들리질 않네. 다음에 6.28에 나온 걸 이제 봤겠죠. 어떻게 우연히 누가 보고를 안 하더라도 가만히 있어봐. 야, 이건 좀 이상한 거 아니야? 검사의 눈으로 볼 때도 이렇게 이상하다고 생각을 했겠죠. 그러니까 이제 돌아가는 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윤희숙 후보는 제가 전화를 했는데도 그 번호가 맞죠. 제가 변호를 수소문 하니까. 근데 전화번호가 맞아도 이상한 번호가 뜨면 전화를 안 받죠. 그 유명한 분들이 받습니까? 그래서 문자도 남겼습니다. 민경욱입니다. 예, 제가 응원합니다. 훌륭한 분. 이번에, 후보로 나서신 거 축하드립니다. 이래서 민경욱이니까 한번 통화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남겼지만 그 번호가 맞는다면 이거 봐도, 아, 이게 뭐 세상 사람, 직접 우리의 교류가 없었기 때문에 다른 국회의원들이 또라이라고 하는 민경욱이네. 이거 만났다가는 큰일 나겠다 해서 피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연락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들은 거는 누가 부정선거 얘기를 했더니 짜증을 내더라고 그러더라고요. 짜증을 내더라. 그러면 그건 좀 이상하거든요. 짜증을 내는 거는 아 이거 뭐 왜 나한테 이런 걸 강요해? 라는 적어도 그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짜증을 내는 겁니다. 강요한다고 생각하는 거는 이게 뭐 그렇다 아니다라고 내가 믿건 말건 너희들이 왜 자꾸 이걸 캐물어서 내 양심을 가지는 사람이라면 그게 이제 짜증이 나게 되는 거예요. 아, 자꾸 이거를 내가 얘기해야 되는데 아이고 얘기하면 안 될 것 같은데 누가 자꾸 얘기를 하라고 그러니까 양심의 이 가책을 느끼니까 짜증이 나는 거예요. 그런 거라고 이제 믿습니다. 그래서 실망스럽죠. 그러나 중요한 것 누구에게 가까운 사람에게 전화를 했고 다음에 전화가 안 되면 제가 문자를 남겼고 이 보고서를 제 사인과 연락처를 해서 다 보냈어요 그분들한테. 그랬더니 페이스북에서도 제가 시킨 게 아닙니다. 참 그게 이름도 모르는 분들이 최재형, 윤석열 뭐 이런 분들이 페이스북에 글을 쓰면 밑에 쭉 달아요. 부정선거가 더 중요합니다. 부정선거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제가 모르는 분들이에요. 그런데 그런 분들 달아요. 예, 직접 자기가 이 작성을 한다면은. 댓글도 쳐다보게 마련입니다. 그럼 댓글에 대해서 답도 달고 좋아요도 누르고 이렇게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 글을 보는 거예요. 글을 봤더니 가끔씩 맞춤법이 틀리는 게 나와요. 그러면 이제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저는 그 맞춤법 틀리는 걸 보면 직접 작성하고 있구나. 글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왜냐? 이 밑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똑똑한 그 보좌관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인데 틀리면 또 다음에 젊은 사람들이잖아요. 더. 그러니까 맞춤법을 이렇게 봐서 틀리지 않습니다. 웬만하면 안 틀려요. 저같이 기자 출신으로 거기에 굉장히 그 민감한 사람들이 몇 개 잡아낼 정도지 우리 제 옛날 보좌관들도 안 틀려요. 이 청와대에서 있었던 같이 있던 친구라서 그런지 안 틀려요. 근데 이제 몇 개씩 틀리더라고요. 그러면 밑에 볼 텐데 보면 수십 개 수백 개 부정선거에 대해서 그걸 보라고 말을 해보라고 그러는데도 이걸 안 하는 거는
참 신기한 거예요. 안 하기가 힘들거든요. 아, 아, 저는 그래. 물론 그렇게 믿고 있죠. 당연하게 믿고 있습니다. 부정성은 있으면 안 됩니다라는 그냥 그 기본적인 입장이라도 내보낼 수 있는데 그걸 안 해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제가 공문을 보냈습니다. 공문. 내용 증명으로 모든 캠프에 보냈어요. 캠페인에. 그 팀에게 보냈습니다. 자, 한마디만 해주십시오. 부정선거가 있었다고 생각하십니까? 다음 질문에 1, 2, 3 중에 골라주십시오. 부정선거가 있었다. 부정선거가 없었다. 잘 모르겠다. 이걸 내용 증명으로 보냈어요. 팩스 보내도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팩스가 들어와야 되겠죠. 그러면 발표를 여러분께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피할 수가 없고요. 오늘 25일 2시부터 4시까지는 당사에서 이 사람들이 정견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국투본에 있는 사람들이 나가서 1인 시위를 합니다. 같이 모여서 얘기를 하고 싶은데 경찰들이 못하게 할 거예요. 그래서 뚝뚝 떨어져가지고 이 사람들이 들어올 때마다 우리가 물어볼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느냐? 거기에 대한 것을 여러분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있습니다. 그 사람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중요한 얘기인데, 간이 여론조사를 했어요. 간이 여론조사라는 게제 페이스북에 있는 거, 저를 좋아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97%씩 나오니까 그건 뭐 사람들 얘기해봤자 틀린 거고.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해서 부정선거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라고 얘기를 했을 때, 부정선거가 있었습니다라는 게한3.5% 정도만 나오면 그 사람들이 계속 밀고 가면은 정권도 바뀐다고 하니까 그 정도를 기대하고 했는데요. 그게 4분의 1이 나왔습니다. 4분의 1. 25%. 25%보다 약간 적이니까 제가 좀,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서,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시간이 약간 걸릴 수 있어요. 4분의 1 정도가, 예, 여기 나왔습니다. 예, 여기, 요거를,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넘네요. 4분의 1이 넘어요. 26.5%가 부정선거가 있다고 26.5%. 합니다. 딱한 문자, 하나만 물어본 겁니다. 하나만 물어봤어요. 부정선거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그럼 있었습니다? 없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은, 없다고 그런 사람이 70몇 프로냐? 아니에요. 없다는 게 52.4%. 중간에. 잘 모르겠다는 게 21%였습니다. 그러면은 이거는 거의 큰, 절반. 아주 엄청난 일입니다. 지금 당에서도 부정선거가 없었다고 하고 있죠? 이준석이 당에, 만약에 부정선거가 있었다면 자기가 정계 은퇴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 조선일보가 한 글자라도 썼습니까? 다음에 중앙일보는 없었다. 저 부정선거는 없었다고 계속 이상한 걸 해서 다음 주에 제가 저기 뭐야, 언론중재위에 제소를 했습니다. 그런 와중에도 26.5%는 지난 4.15 부정선거가 부정이었다라고 믿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국민의힘에서 표를 얻어서 대선 후보가 되기를 원하는 그 열몇 명, 13명에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 국민의힘 지지자들은 얼마나 이거를 믿는지가 중요하겠죠. 예? 거기서 훨씬 저 크죠. 자기네들이 표를 얻어야 되는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지역별로는, 그것부터 말씀드렸네요. 자, 정당별로는 국민의힘 지지자의 45.5%가 부정선거가 있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대단하네. 나중에 뭐 55%가 없었냐? 이게 아니고요. 예? 네? 그게 아니고, 그 밑에 그 절반 수준, 없었다고 믿는 사람, 국민의힘당에서 없었다고 믿는 사람은 24.7%, 그러니까 대단해. 25%. 4분의 1만 없었다고 그런 거지, 나머지 대부분, 예. 54%는 있었다 그러고, 나머지는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4분의 3 정도는 이거 긴가민가 하든가 믿는 사람들이다. 자, 그러면 오늘 답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오, 그 사람들의 표를 얻어야 될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생각해 주기 바랍니다. 제가 이 저기 한 장에 1,000만 원씩 되는 그 전면 광고를 통해서 이름까지 됐어요. 윤석열, 최재형. 당신들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여기에 대한 말씀을 한마디만 해 주십시오라고 문화일보 한바닥
뭐 조선일보 한바다 이래가지고 계속 지금 시리즈로 5주째 내고 있습니다. 5주째 이번에도 내게 될 거예요. 우리 이제 관련 단체들, 연관 단체들, 훌륭하신 고교연합, 또 무슨 전군련 이런데 그저 육군 학사 장교 뭐 이런 분들이 이제 돈을 얻어 하고 우리들이 먼저 시작을 했고요. 그런 분들이 이제 연속적으로 나가는데 거기에 대해서 입을 다물었어요. 안 봐도 뻔하지. 이게 유리한가? 불리한가? 이런 생각했을 거 아니에요. 주판을 튕겼겠죠. 지금 말씀드리는데도 이제 주판을 튕길 필요 없어요. 무조건 있다고 그러는 것이 유리합니다. 그렇다고 좋아하는 게. 당신들의 그 저기 뭐야 이 믿는 바를 없다 없는데 있다고 그러라고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만 지금까지 주판을 튕겼다면은 주판 튕길 시간은 지났어요. 자, 이렇게 얘기해 드렸으니 조금 있다가 이게 이제 마감된 뒤에는 여러분들이 살살 빌 겁니다. 아니 좀더 세게 우리한테 답을 하라고 물어주지. 왜 지금까지 그걸 안 했냐? 내가 여기서 빠지게 됐다라고 땅을 치고 후회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지금까지는 여러분의 선택의 시간이지만 선택이 있은 다음에는 국민들이 그것을 보고 선택하게 된다. 제가 왜 이럴까요? 두 가지 이유입니다. 1.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는 자유민주주의의 근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통령 선거에 나오는 사람들이 그거에 대한 믿음이 없으니 우리가 왜그 사람을 대통령으로 뽑아야 합니까? 2. 그 사람이 머리가 있는지를 보기 위해서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후보자도 부정선거를 이길 수는 없습니다. 가장 좋은 예가 트럼프 대통령이었습니다. 자기가 대통령에 있으면서도 졌어요. 뭐에 졌느냐? 그러니까 이럴 수가 없었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천만에 부정선거는 있었습니다. 제가 현지에서 봤어요. 지금 결과가 나오고 있어요. 그 트럼프 대통령이 자기가 대통령에 있으면서도 뭐에 졌습니까? 부정선거에 졌습니다. 이랬는데 자기는 이길 거라고 생각을 해요? 여기 지금 4.15 부정선거에 대한 진상규명을 하고 범인을 색출하고 그 사람을 저기 뭐야 저큰 죄를 묻고 처벌하지 않는 이상 부정선거에 저 무기를 세계 삼지창이나 갖고 있는 좌파를 이길 수 없습니다. 그걸 모른다면 당신들의 머리가 나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두 가지 우리가 묻고 있는 겁니다.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신념이 있는가? 머리가 있는가? 이두 가지를 묻기 위해서 부정선거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답을 시원하게 해주세요. 당신 있는 대로 피하지만 마세요. 지금 얘기했잖아요. 누구들은. 예? 사람들은 얘기하고 있잖아요. 믿는다. 정말 믿는다. 특검으로 가야 된다. 나는 살짝 믿는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말을 안 하고 짜증내는 것도 좋아요. 이제 짜증내가지고 이제 답을 안 하면 오케이, 이분은 안 하는 거지 뭐. 이래서 우리가 이제 결정을 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민 의원님, 참 예. 좋은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뭐 대통령 되고 싶겠죠? 대통령 되고 싶을 건데, 그래도 참그 사람들 이렇게 보면 연배가 저하고 다 비슷하지 않습니까? 뭐. 동갑이거나 뭐 한두 살 위거나. 그런데 참 내가 살아온 인생하고 너무나 다르게 다 포지션을 정하기 때문에 사람이 살면서 사실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사람이 어떻게 대통령이 되겠습니까? 불의를 보고 불의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사람이 어떻게 대통령이 되겠습니까? 되면 안 되죠. 예? 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나는 뭐 머리도 얘기해 다른 주세요. 거뭐 이제 뭐 당신이 뭐 애국가를 잘 부르고 뭐 이런 거다 좋다 이야기예요. 그런데 사람이 대통령이 아니라도 보통 생활인이라고 하더라도 아 그것은 사실입니다. 그것은 거짓입니다. 그것은 옳은 겁니다. 그건 옳지 않은 겁니다. 이런 거를 담대하게 이야기할 수 없으면은 그리고 계산을 해서 그렇게 끝까지 눈치를 본다는 것은 그게 곧바로 비겁함을 말하는 거잖아요. 지도자가 되겠다는 사람이 비겁하면은 그게 어떻게 지도자가 될수 있겠습니까? 담대하지 못한 사람이 얼마나 많으시. 그리고 또한 가지 봅시다. 4.15 직후에부터 시작해 한달 정도는 제가 이해를 해요. 그거는 뭐 헷갈릴 수 있죠. 그러나 아직도 정주재라는 사람은 지금 이 댓글 보니까 어제도 무슨 뭐 이야기를 민의원 측 무슨 대변, 저, 변호사 가운데 한 분이 뭐 전향을 했다는 그런 이야기를 또 하고 다니까. 그게 오늘 댓글로 이야기를 했네. 나 참. 그러니까, 야, 그 뭐, 아무리 철학과를 나왔다고 하더라도
아무리 숫자가 맹탕이라 하더라도 그 사람이 예를 들면은 지도자 같으면 상황 판단 능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1년도 아니고 6월 28일까지는 그래도 봐주자 이야기예요. 그 6월 28일도 넘어서 8월 23일이 돼서도 아직도 그냥 간을 본다? 아, 그거는 대통령이 아니라 그냥 한 집안의 가장 될수 있는 자격이 없는 거예요, 능력이. 상황을 판단하는 능력이 그렇게 없어가지고 어떻게 되겠냐, 이야기죠. 나 그 참. 정말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제가 이 황교안 후보에 대해서 그래서 황교안 후보님에 대해서 사람들이 안타까워하고 속상해하고 다음에 좀 아쉬워하고 다음에 뭐 이런 분들이 계시죠. 계시는데 그분의 행보에 대해서는 이제 설명이 가능하겠다라고 이제 얘기를 드리는 게 6월 28일까지 기다리셨다는 거 아니에요? 6월 28일까지 뭐 기다렸다는 말은 어폐가 있습니다. 6월 28일에 재검표는 우리 저 공병호 박사님이나 저 같은 사람, 그다음에 길거리에서 15개월 동안 싸웠던 사람이 쟁취한 겁니다. 쟁취한 거예요. 땀과 피와 눈물, 다음에 비용, 예, 노력, 예, 이런 걸로 해서 우리가 쟁취한 겁니다. 자, 그래서 쟁취를 했는데 쟁취한 결과 그런 게 나왔다는 걸 보고 화들짝 놀란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도 있고 노하우도 있는 거죠. 머리는 기본적으로 있고, 공안검사로서 계속했던 그 노하우 혹은 그저 직업적인 의식이 있어서, 이거는 보통 일이 아니구나 해서 어떻게 했어요? 우리 쪽에 있는 사람 한 사람 불러서 브리핑을 받았어요. 궁금하면 불러야 돼요. 그래서 이것저것 물어본 거예요. 무슨 증거가 나왔냐? 그게 대단한 증거냐? 이게 사실이냐? 이런 걸 전부 다 물었어요. 물은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저를 보고 싶다고 했어요. 저를 한번 만나자. 갔습니다. 가서 저는 뭘 대단한 했어요? 거죠. 여러 가지 얘기를 했어요. 여러 가지 얘기를 했지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때를 놓치지 마십시오. 때를 놓치지 마십시오. 지금까지 기다렸다고 하지만, 우리는 정말 그 소명의식을 갖고 지금까지 뛰어왔습니다. 이런 얘기, 소명의식이라니까 깜짝 놀라시면서, 자, 당신도 다 이제 정치계를 떠난다고 했는데, 여기까지 다시 돌아온 거에는 다 소명이 있다. 이런 얘기 설명을 하셨어요. 그리고는 어떻게 했나요? 바로 다음 날 기자회견을 했어요. 그러면 진정성도 있고 머리도 있고 정의감도 있다는 거에 증명이 된 겁니다. 지금 있는 그저 지지율과 관계없이 그게 굉장히 증명이 된 거예요. 지금 좋은 지적을 하셨어요. 4.15 때는 몰랐어. 다음에 뭐 검찰총장 하느라고 지나갔어. 그러다가 6.28때또뭐 시끄럽게 막 그러고 그러는데 뭐 귀에 조금 들렸는데 관심도 없고 그랬어. 근데 또 시끄러워. 그러면 가만히 있어봐. 일로 와봐 한번. 내가 만나자 그랬잖아요. 궁금한 게 있으면은 좀 불러라. 이런 걸다 보냈어요. 그러면 나를 못 부르더라도 다른 사람에게 옆에 있는 사람에게 야, 좀 가져와 봐. 이거는 좀 심각한 것 같은데 한번 보자. 그래서 읽어보면 머리만 있다면 야, 이거 거짓말 해놓은 게 아니면 이거 큰 문제구나. 우리가 거짓말 할 리가 없죠. 큰 문제구나 해서 야, 이거 빨리 우리가 어떤 발표를 해야 되는지 발표를 해야 되겠다. 누가 시키지 않아도. 그렇게 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이제 왜 당연히 이렇게 그렇게 예. 하죠. 근데 그렇게 안 하고 있어요. 이 최재형 후보의 그저 페이스북에 들어갔더니 어느 분이 최재형 후보를 지지하는 분들이시죠. 그분이 쓰셨더라고요. 뭐라고 썼냐? 야, 왜 윤석열 페이스북에는 이렇게 안 쓰면서 말이야. 거기서 한뭐 두세 개밖에 없는데 여기 수십 개가 이렇게 달려 있어. 너 윤석열 빠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제가 볼 땐요, 그거는 잘못된 생각입니다. 윤석열보다는 최재형, 이분이 이런 이야기를 더할수 있는, 뭐, 정의롭다든가 이런 그 이미지 때문에 여기 와서 얘기를 하면 진실을 이야기할 수 있다. 이래서 그분을 믿기 때문에 믿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의심을 하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왜 사람을 한때 미워합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다음에 왜 의심합니까? 믿고 싶어서 의심하는 거예요. 그런 거를 모르고 그렇게 그 사람들을 내치면 되겠습니까? 얘기 한마디만 해달라는데 한마디만 그렇습니다. 아닙니다. 아니면 이번은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저는 기본적으로는 선거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좀 해주시고 모르면 불러서 해야 되고 내가 이 보고서를 벌써 보내드렸으니 이것만 읽으면 여기에 다 있어요. 다 그래프도 있고 이런 거를 그거를 저 인쇄기 뭐 프린터 이런 거다 있고 그런데 제발 오늘도 한 번에 이제 계기가 됩니다. 몇 분이 아 이게 맞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국민들을 깨치는 당신들의 이름이 다 상호 의존적인 게왜 우리들은 여러분들의 목소리가 필요하냐? 여러분들이 말씀하시면 아저 똑똑한 사람들,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 내가 대통령으로 뽑을 사람이 한마디를 저렇게 하네. 나도 한번 다시 봐야 되겠다. 이러면 26.4% 있는 그 사람들이 더 늘어나는 겁니다. 예. 그러면 부정선거를 없앨 수 있는 추동력이 생기는 거예요. 벌써 근데 추동력은 뭐 있죠. 이제 뭐저그 사람들이 또뭐 나름대로 이유가 아니겠습니까? 그렇지만 이제 부정선거에 동의하시는 신동보 후보하고 한교안 후보를 이제 그 인터뷰를 진행을 했는데요. 토요일 날 인터뷰를 했는데 내가 황교안 후보한테 이런 말씀을 했어요. 야, 어떻게 된 건지. 지난 1년 동안 내한테 와가지고 브리핑 한번 해달라는 놈이 없었다. 도대체 인생들을 어떻게 사는지 우리는 뭘 모르는 게 있으면 배우고 또뭐 누구의 이야기를 듣고 해서 빨리 지식을 습득해가지고 변신해 나가는데 정치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된 건지 굉장히 중요한 현안 과제인데 그 분야에 계속해서 스피커를 그냥 저 스피치를 하는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자기가 깨우치면 1개월, 2개월 걸릴 것을 그렇게 다이제스트로 맞아요. 들을 그런 30분이나 1시간 안에 그 지식을 맞습니다. 습득하는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판단을 좀더 고도히 판단할 맞습니다. 수 있는 그런 것을 할수 없는 걸 보고 아, 우리나라 이 정치인들이란 것은 진짜 내가 볼 때는 참 대책이 없는 사람들이구나. 어떻게 뇌를 한번 불러가지고 거기에 그러게요. 대해서 브리핑 좀 해달라는 놈이 없냐? 야, 난 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놈. 브리핑보다도 브리핑하면 이제 또뭐그 시간이 걸린다고 합시다. 그러면은 자기가 궁금한 거 두세 개만 물어보면 되거든요. 정말 믿을 수 없다. 난 이것 때문에 믿을 수 없다. 어? 당신들 부정선거 하는데 이거 있으니까 이거 한번 대답해봐. 그럼 대답을 하면 어? 아니 그게 아니잖아. 이건 어때? 어? 정말이야? 이건 어때? 아니 그거 거짓말 같은데 토론하고. 오 그래? 야 이거 정말 큰일 났구나. 이래서 돌아서면 있는데 정말 30분도 안 걸립니다. 예, 우리와 저와 공병호 박사님 같은 분은 저는 기자로서 또 공병호 박사님 또이 연설을 아니 그 방송을 많이 하시는 분으로서 질문을 하는데 그 기술이 있는 사람들이죠. 우리들보다 시간이 더 걸릴 수는 있어요. 예? 하지만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은 우리는 묻지 않아도 대답해 줄수 있어요. 아, 이 사람이 이거를 궁금해 하는구나. 그래서 쫙 얘기해 주고 또뭐 이렇게 하면 아 요게 궁금해서 그러죠? 요거 얘기해주고 정말 한 10분만 앉아가지고 얘기를 하면은 지금 1년 10 그러니까 1년 3개월 4개월 동안 우리가 싸워온 거 10분 15분 안에 다 설명해 드릴 수 있어요. 바꿔놓을 수 있다고요. 예?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지금까지 이 중차대한 그런 사안에 대해서 입장 피력을 할수 없다는 거는 기본적으로 상황 인식 능력이 떨어지고 비겁하고 지력도 떨어지고. 지력도 떨어지고 그리고 아마 내 생각에는 뭐 캠프에 벌써 그냥 또 옆에 똥파리들이 굉장히 많이 차겠죠. 좋은 말씀입니다. 그게 그래가지고 중요합니다. 지가 지 머리를 가 생각하는 게 아니고 옆에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를 따라서 이리저리 가다가 그냥 그 보니까 이내 지가 지 장막에 머리를 가지고 둘러싸여. 생각해야지. 이내 장막에 벌써 둘러싸였다고 그럼 생각하면 내가 보이는데 뭐예요? 돼요. 예, 그러니까 최재형, 윤석열 이런 분들이 제정신이라면 이런 얘기에 대해서 귀를 기울이고 한마디 얘기할 수 있어요. 뭐 이럴 수는 있죠. 야, 이제 내가 옛날에 있었던 저 윤석열, 최재형이 아니고 지금은 후보니까 한마디로 이, 저, 지지율이 왔다 갔다 하니까 좀 조심해야지. 이런 건 있을지라도 이상하다, 알아보자. 이런 개인이 갖고 있는 생각은 있을 수 있는데 벌써 거기에 그, 저, 이 사람이, 정권을 갖게 되면은 한 자리 해야 되는, 하고 싶은 사람들이 서로 충성 경쟁을 하면서 지금 이내 장막에 쌓여 있을 수 벌써 그렇게 있습니다. 쌓인 그런 것 사람 같아. 중에 한 사람이 얘기할 거예요. 아이고, 민경욱 얘기는 접어두세요. 접어두세요. 그 사람은 원래 또라이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의 생각이 아니고, 저기죠. 그, 저, 주위에 둘러싼 사람들의 생각에, 이내 장막에 휩싸여 있는 거죠.